안녕하세요. 탁송하는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탁대리 프로젝트 12일차.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잠깐 편집하고 잠들었는데 몸이 좀 피곤했나 봅니다. 푹 잠들어 버렸어요. 아, 4월달은 계속 이렇게 피곤할 듯 싶네요. 그래도 힘내야겠죠. 오늘 탁송은 1시부터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금요일인데 많이 이상해요. 프로그램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콜이 없어요. 이번 주왜 이러죠? 간간이 올라오는 콜들은 다 똥콜이고요. 똥이라도 타야 하는 건지 진짜 심각합니다. 결국 4시에 프로그램을 껐습니다. 오늘은 대리에 집중해야겠네요. 오늘 대리는 8시에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금요일은 9시 넘어야 콜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8시부터 켜고 대기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오산 35,000원에 다녔던 분들도 이제는 3만원에 올라오네요. 또 단가가 5,000원씩 빠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용의동도 25,000원에 올라오고요. 수원도 4만원에 올라오는데 다 가시네요. 용인 서촌동 제가 얼마 전에 5만원에 갔었잖아요. 오늘은 4만원에 또 누가 가셨네요. 아, 5,000원 만원씩 가격이 또 떨어지면 진짜 힘들어질 텐데. 에휴, 오늘 제첫 콜은 9시 46분에 잡았습니다. 거의 1시간 46분을 죽은 거네요. 그래도 제대로 된 단가를 받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천안 백석동에서 분당 서현역 들렸다가 정자동 가는 거 6만원짜리 콜을 잡았고요. 웨쿠긴 바이어 호텔에 모셔다 주고 가시는 영맨이었습니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셔서 같이 떠들고 오다 보니까 금방 도착했습니다. 정자동 도착해서 정자역으로 이동하려던 그 순간 정자동에서 판교가는 15,000원짜리 자동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정자보다는 판교가 아무래도 좀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잡고 출발했습니다. 판교 도착해서 판교역 주변으로 이동을 했는데 오늘 판교도 좀 조용한 게 전체적으로 오늘 물금이 맞는 것 같아요. 11시 26분 강남 도곡동 2만원짜리 자동배차를 주는데 뭐 강남이 좀더 낫겠죠 하는 생각으로 강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도곡동 도착해서 프로그램을 켰는데 아, 오늘은 강남도 콜이 없어요. 간간이 올라오는 콜들은 죄다 5천원 만원씩 빠지는 콜들이고요. 뭐 수원도 25,000원에 올라오니까 말다 했죠. 일단 선릉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기했습니다. 근데 대리기사의 법칙 중에 하나, 떠난 자리에 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곡동에서 송도 가는 46,000원짜리 콜이 카카오로 올라오네요. 바로 잡고 이동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죠. 오늘은 밤새는 날이니까 또 어디든 갑니다. 강북만 빼고요. 송도 도착해서 해양경찰청 앞으로 이동하는데 아, 수원 가는 35,000원짜리 콜 자동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싸 하면서 연타를 막 날리는데 놓쳤습니다. 자동배차인데. 아, 제 콜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쩔 수 없죠 뭐. 해양경찰청 앞에서 다시 콜을 노렸습니다. 강남도 콜이 없는데 무슨 송도에 콜이겠냐마는 그래도 콜을 봐야겠죠. 30분 내리 죽고 송도 유원지 쪽으로 이동하려던 그 순간에 향남 가는 4만원짜리 콜이 자동배차를 주는 겁니다. 이번에 잘 잡고 출발했습니다. 향남 도착해서 향남 2지구에 자리를 잡고 콜을 봤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원 경유 서구동 가는 4만원짜리 콜이 자동배차 들어오더라고요. 콜을 잡았습니다. 잡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콜도 없는데 이거 빼면 진짜 향남에서 오늘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한 5번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정말 똥줄 타더군요. 아, 나중에 정말 포기하고 상황실에 전화해서 고객님 연락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확인하고 빼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다 키고 콜이 빠지는지부터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사무실에 다시 전화 오더라고요. 고객님 연락 됐으니까 통화해보시라고. 바로 전화해서 고객님 연락이 돼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서구동 도착해서 옥광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옥광장에도 콜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어디 가도 콜이 안 보여요. 바다 콜이 없는 거죠. 일단 자리 잡고 30분만 기다려보고 콜이 없으면 병점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5시 첫 차를 타야 되니까. 근데 바로 그때 걸동 가는 거 15,000원짜리 콜을 주네요. 잽싸게 잡고 이동했습니다. 어차피 지하철 라인이거든요. 걸동 도착하자마자 오산역으로 이동해서 첫차 타고 집에 오니까 6시 10분이더라고요. 오늘 대리 매출은 236,000원입니다. 수수료 47,200원이고요. 지하철 1,700원 나왔습니다. 총 수입이 187,100원이고요. 오늘 근무 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해서 10시간 일했습니다. 시급 18,710원 정도 나오네요. 오늘 탁송하고 대리를 합치니까 빵원 더하기 18,700원이니까 총 수입이 18,700원. 여기서 일지출 9,223원을 빼면 순수입 177,877원입니다. 이걸 오늘 탁송 시간과 대리 시간 합쳐서 13시간으로 나눠주니까 시급 13,682원이네요. 오늘 수면 시간은 새벽 5시부터 12시 30분까지 총 7시간 30분이고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더해서 총 9시간 30분 잤습니다.
이동 거리는 75km, 4.5km, 22km, 53km, 51km, 48km, 9.4km, 39km 해서 총 301.9km고요. 오늘은 정말 물금이더라고요. 어딜 가도 콜이 없어요. 이제는 늘상 있는 금요일 풍경이라 적응할 때도 됐지만 그래도 금요일인데 콜이 나오겠지라며 기대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물금에 고생하신 기사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진짜 파이팅입니다. 이상 탁대리 프로젝트 12일차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뿅!